지난 아시안컵 요르단전에서 전날 다툼, 싸움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영국을 직접 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걸 손흥민 선수가 받아들였군요.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런던으로 날아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이 사과문도 올렸고요.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화답을 하면서 두 사람이 저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서서 미소 짓는 사진을 올리면서 강인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너그럽게 좀 용서를 해달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른바 탁구 게이트가 일단 락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강인 선수 반성문 보면 자신이 그날 특히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잘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반성을 하고 좋은 모습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자기도 잘한 거 없다. 젊을 때 다 한때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나도 앞으로 더 모범되는 주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만 팬들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축구 스타,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이강인 선수가 12월과 1월에는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2월에는 아예 이름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죠. 거기다 누리꾼들도 용서해주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예 제대로 밝히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심 어린 사과가 맞냐라고 하면서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이거든요. 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뭐 여론의 추이를 축구협회든 이강인 선수든 한번 봐야죠. 왜냐하면 용서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강인 선수 징계하자는 얘기도 동시에 나왔는데 뭐 일단 일단락 따서요. 축구 팬 한 사람으로서 저도 다행이긴 한데 다만 그렇다고 그날 요르단전 중요한 경기를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제까지 만나봤다면 또 하나의 축구 선수 얘기 이번엔 사건 사고가 만나보겠습니다.